099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방선기입니다. 동방선기, 은,는 동사는 1994년 7월 6일 설립되었으며, 2009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배관 제작, 생산,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또한, 타 산업형 배관 사업을 향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동사는 가장 일반적인 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용 동관을 주자재로 하여 이를 용접, 가공, 도금, 도장 등의 후처리를 거친 후 각사에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용 배관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본사를, 부산시 강서구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음 대시 배관용 탄소강관을 중심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및 동관을 용접, 가공하여 도금, 도장 등의 후처리를 거친 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고 있음 대시 선박 배관용 파이프키스 시장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동사의 진해 사업부는 중소조선업체 위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회복 및 경쟁사의 사업 중단으로 배관용 강관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도장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함께 건조량 회복세로 배관용 강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랜트 배관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1월 27일 12시 6분 기준 장중 동방선기의 시가총액은 3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방선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8위입니다. 동방선기의 상장 주식수는 1354만 1002 주입니다. 동방선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방선기의 퍼은 24.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1배, 21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11억 원입니다. 동방선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21%이고 유보율은 323.8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1.77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2 더하기 0.9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6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8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선기의 2023년 1월 27일 12시 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8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25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선기의 종가는 2840원이며 주가가 동방선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선기의 종가는 2840원이며 주가가 동방선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동방선기은는 거래량 29,400여 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8,425주, 키움증권에서 7,449주, NH투자증권에서 4,436주, 메릴린치에서 2,547주, 삼성에서 1,52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592주, KF증권에서 4,300예순주, 한국증권에서 3,400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00한주, 이베스트에서 2,600예순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88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방선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